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막바지 가을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고를 때는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성능 규격을 나타내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 KF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 KF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률을 높아지지만 그만큼 산소 공급은 줄기 때문에 연령대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를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자체는 맑겠습니다만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거치겠고요.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는 6.7도, 장성 5.6도, 담양 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한 낮 기온은 광주가 19도, 장성 18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8.2도, 무안 5.5도, 영암은 3.6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18도, 구례의 낮 기온은 19도, 순천과 광양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